가요. Thanks for you opening the door. Save people from a collapsed building. 무너진 빌딩에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Thank goodness you're here. 너 여기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신우씨. Tenement? 오시기. 아무튼 다운. 뭐 아무튼 건물이 무너졌는데. I have some bed and medical supply. 이런 걸 나한테 준다는 거거든요. 얘 도움이 필요하겠지. 근데 Give me a second. 아리카 가자. 너 아리카 가자. 도와주자. 다녀와. 이러면 두 명밖에 안 남았네. 아 오늘 제발 안 쳐들어와야 할 텐데 말이야. 야, 문 잠깐 열고 닫고 눈물 좀 캐자. 왜 하다 말아? 아, 마린 이거 걸어다니는 거 좋아. 좋아해. 안 뛰어다니네요. 뭔가를 만들 때. 어서 이러면 구멍은 다 메꿨습니다. 네, 눈은 이거 지금 여기 눈 퍼가지고 겨울에는 그 요거 해가지고 눈 물을 못 구해요. 그래서 이 짓거리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번거롭더라도 해서 물을 구해야지 그걸로 요리를 해서 이제 맛있게 냠냠 해먹죠. 없으면 힘듭니다. 데이 자라서 사람이 적나요? 네. 나중에 10몇일 되면 친구들 하나 오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인원 유지할 것 같네요. 자, 딱히 할 게 없네요. 가서 의자에나 앉아있어. 들어오자. 추워? I'm sure this day will bring some good news. 고래. 뭐야 이거? 아, 오, 얘 지금 카티가 감염 받았죠. 바이오 볼까요? We just had to go help our neighbor. 우리 이웃을 도우러 갔다. 그들은 아마 우드린에게 똑같이 할 것이다. 커피 드링커. 지금 기분이 좋죠, 카티야.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Good girl. Let's just keep it that way. 별일만 없으면. I glad it's something. 뭔가를 먹어야겠대. 아, 참아. 같이 대면이라도 시켜줍시다. 뭔가 지금 당장은 이제 할 게 없네요. 보일러에 장작 넣어주세요. 어, 오케이. 갑니다. 할 게 참 많네. 갑자기 생겼어. 사진인 줄 알았는데 눈도 깜빡이네.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도 깜빡이더라고요, 심지어. 나도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얘들이 죽으면 눈도 까마요. 자, 브루노 할 게 없네. 브루노가 편안한 소파라도 하나 만들까? 이거 장생 여유가 너무 남는데? 이거 지금 몇 개 있어 우리. 다음에 물 만들 때 이거 필요하잖아. 미리 일단 좀 만들어둘까? 내일 요리를 두 개를 또 만들어서 먹여야 되니까 필터를 하나 제작을 해두자. 소파는 사치일 듯. 왜 사치이죠? 소파 있으면 편안하고 좋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들이 다 침대에 누워있지 소파에 누워있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한 명은 가드, 한 명은 가야겠네요. 스캐빈지 감명받은 카티아가 그지 집을 갑니다. 그지 집이 여기였죠? 여기가 첫 번째 같은 데고 여기 그지 집. 1인 스타트 있어요? 헐, 진짜? 1인 스타트는 뭐냐? 엄청 힘들겠네. 자, 그지 집에 가서 고기를 하나 들고요 갑시다.
대화가 왔소. 문을 여시오. 헤이, you scare me. 너 나 놀랐어. I found him like this. Don't mess with it. 어? 아, 거지 죽었나봐. 죽었어? 아이가 나이온유. 아, 늦었네. 고기 들고 왔는데. 아, 어쩔 수 없군. 여기 또 제가 죽인 거 아니야? 어, 수생해. 여기는 지금 내 구역이니까 석 꺼져줬으면 좋겠군. 내 구역이야. 아, 이 고기 어떡하냐?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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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내가 그때 근데 그때 솔직히 내가 누가 어떻게 알아 내가 거기에 그게 있는지. 아, 이러면 좋게 좋게 요리까지 가져왔는데 이것까지 해서 파밍을 11칸 파밍밖에 못했네요. 아쉽게도. 슬프네. 지금 시작했네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네, 그거 내려오시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딱히 할 것도 없으신 것 같은데. 쟤도 그냥 밴디시죠. 이것저것 털러 온. 어? 여기 톱이 있으면, 여러분 톱이 있으면 여기 털 수 있는데? 내가 아까 넣은 거고. 톱이 있으면 여기 톱 한 개만 가져오면 털 수 있네요. 여기에는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톱을 딱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딱 오면 괜찮겠네. 아, 그 중요한 걸 못 얻었네. 우선 일단 좀 사람 그게 뭐야 잡상인 올 때도 솔직히 보면 된 것 같고. 그래, 거지를 일찍 왔어야 되는데 그쪽에 한번 들렀다가 내가 온 게 이미 늦었네요. 바로 왔었으면 아마 살았을 것 같아. 굶어 죽은 거야, 아사한 거야. 제일 비참해. 오, 왔네요 우리. 공격을 받았지만 잘 막아냈지? 오케이, 다치지도 않았지. 역시 도끼를 내가 해주길 잘한 것 같고. 일단 자네는 좀 쉬고 있고. 나러 베르데이 헝그리 감명 받았어. 얘도 지금 도와줘가지고 딴 사람 도와줘서 지금 약간 지쳤지만 상태는 좋아요. 밥을 안 먹었겠지. 밥 먹자. 브루노 미안한데 좀 일어나야겠다. 넌 어차피 새벽에 잘 거잖아. 저거 하고 얘네 오늘 밤을 지킬 거라. 아, 마린 미안하다. 아, 자꾸 난 약간 듬직한 남자를 보면 브루노가 떠오르네. 브루노와 함께했던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브루노, 항상 고통만 받다가 죽는 브루노. 언제나 그랬듯이 고통받다가 아픔과 병과 함께하는 병. 아주 그런 애였는데. 그래도 착했는데. 담배를 많이 피는 애였는데. 배고팡? 먹자. 상리 같진 않지만 담배 피는 요리사였지. 네.
담배를 정말 좋아했지. 그랬었지. 처음 보는 캐릭터는 특기가 뭐죠? 여자 캐릭터 저거 말하시는 것 같은데 잠입을 합니다. 잠입을 하고요. 잠입을 합니다. 바이오. I'm glad we help people. 그들을 도와서 기분은 좋다. 아 브루노도 커피 애호가네. 얘는 담배 스모커. 얘도 커피 애호가구나. 아 커피 애호가 둘이나 있네. 아 브루노가 아니고 마린. 오케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젠 잊어줘야겠어. 머릿속에서 잊어줘야겠다. 마린이지. 여러분 문 닫으면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 오케이. 일단 애들 상태가 매우 다 정상적입니다. 아주 좋고요. 겨울 지나면 눈송이로 물 만드니까 그만 개요. 아, 그래요? 이 이상은 필요 없나? 겨울이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말이야. 이게 이제 갓겨울인지 겨울 초입인지 그거를 모르잖아. 미리 만들어두는 거지 가능할 때. 그리고 지금 톱을 내가 이제 가져가서 하나 할 거니까 아까 그 집에 갔어야겠지? 그 집에 가서 톱을 가서 하나 거기 위를 뚫을 거니까 오케이. 그래, I have this book. 책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야. 의자 있으면 의자에서 항상 책을 읽나?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집 아직 안 찾았어요. 나 이거 책 이거 참 좋단 말이야. 이건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애들 정신도 또 이제 이렇게 케어해주고. 애들 상태가 다 좋다. Things will work out eventually. 뭔 뜻이야? 책이라도 좀 읽지 그래. 어 스모크 컴스 뭐지? 어 한 대 핀다. 하면서 핀다. 쥐 안 잡혔어? 아래 장작을 미리 만들어둡시다. 아 이거 한 개 소모되는 거 너무 좋네. 무조건 이걸로 해야겠다. 이거는 여전히 책 한 개고 이거는 몇 개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개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기억하기 두 개였어서 아닌가? 두 개가 한 개였나? 이거 한 개가 한 개였나? 아, 한 개가 한 개였던 것 같다. 한 개가 한 개였네. 아, 잘 기억이 안 났어. 뚱땅 마린은 오늘 잘 거고 오케이. 타이어드여도 상관없죠.
저기는 가드, 얘는 이거 하고 여기가 스캡인지 슬립 가드 Huge amount of material, tools, weapon, some weapon. 아! 님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잘못했어. 실수했어, 실수했어. 실수로 더블 클릭했어. 어떻게 해, 이거? 나가면 다시 할 수 있지? 그냥 고하라고? 한 번 더 올까, 그러면? 그냥 파밍하자. 어차피 여기서 가져갈 거 더 많을 거야. 아, 톱 들고 와야 되는데 여기. 어차피 가져갈 거 아직도 많아. 아마 이쯤이면 꽉 찰 걸. 그렇지. 한 번 더 와도 되겠다. 집 가자 그냥. 뚜뚜뚜 뚜 뚜뚜뚜 뚜 뚠뚠뚠뚠. 이제 이 집에 세 번 왔나? 아, 네 번. 그래요. 한 집에 기본적으로 네다섯 번 와야 된다 하네. 오케이. 다음에 오겠습니다. 안 뺏겼어. 아, 역시 무기가 있으니까 좋네요. 자, 우선 타이얼드 자시고요. 지키다가 에리카 안 다쳤어. 브루노 잘 잤지. 브루노 항상 잘 자지. 쥐가 아직 안 잡혔네. 오, 말하기 무섭게 잡혔어. 예스. 아, 마린 항상 잘 자지. 곰이야. 겨울잠을 자고 있죠. 고기 하나로 고기 두 개를 낚을 수 있고, 토마토가 지금 일단 없으니까 캔을 쓸 수 있고 고기 쓸 수 있고. 고기가 가장 저렴하죠. 고기 하나로 두 개를 눌러봅시다. 마린 이름 바꾸자고? 그럴까? 나도 바꾸고 싶네. 이거 바꿀 수 있나? People treasure their procession now. In the past They just lost everything that broke. I had a hard time living on my workshop. 뭐라는 거야? 지 자랑하는 것 같은데? 왜 기분이 나쁘지? 영어를 읽었는데? 뼈도 잘 모르는 영어를 대충 읽었을 뿐인데 기분이 나쁘네요. 오늘은 다음은 캔을 좀 먹을까? 우리? 아니, 캔을 갖다 팔까? 최대한? 고기밖에 없지? 6일, 7일. 내일 저거지. 내일, 요거, 오늘. 자, 이제 여기서 또박또박 올 것 같은데. 마린, 그때였어요. 내가 브루노가 된 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안 까먹고 싶은데. 자꾸 떠오르네요. 이번 마리는 제가 내가 끝까지 보자 해서 살인광으로도 만들진 않을 거고 엔딩 한번 보겠습니다. 맞지 그거지. 네, 갑니다. 기다려봐요. 누구세요? 아, 안 사요. 빨리 일단 저기가 카티아가 일어나야 되는데? 카티아가 자는데? 어, 일어났다. 역시 귀신같이 하라. 자기 남자라는 걸 알지. 내 남자다. 카티아. 내 남자. 맞어. 이 둘은 정말, 네, 어마어마하죠.
눈팜님, 눈팜. 눈삼? 안삼? 왜 안삼? 님. 기다려봐. 웨폰 파츠. 이거를 일단 좀 줬으면 좋겠어. 세 개가, 내가 지금 두 개가 필요해. 하나는 만들었는데 두 개가 필요해서. 이거를, 야채를 뭐 하라고? 야채? 설탕? 내가 뭐가 많지? 설탕으로 거래해야 되나? 야채 비싸대. 근데 이거 저걸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뭘 써야 되지? 설탕을 넘겨줘. 아, 설탕으로 나중에 술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장 설탕을 써서 술을 못 만드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오, 10개로 되네. 설탕 10개. 하... 그래, 설탕을 일단 좀 하고. 아, 책? 그러네. 우리 마음의 안식이라는 책으로. 이거 책 가치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책 두 권으로 하고, 좀 빼고. 망할. 책 가치가 설탕의 1.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책은 쓰레기 같습니다. 도끼가 체력이 다르면 팔아도 그 가격 받습니다. 아, 레알? 지금 도끼 내구도가 상태가 거의 다 썼습니다. 도끼팜 대신 일단 웨폰 매터리얼. 이 기어 같은 거. 그리고 이걸로 될까? 아, 이거 좀 뺄게. 오케이. 됐지. 이러고 도끼 새로 만들면 되잖아, 차라리. 근데 도끼가, 야, 잠깐만 있어봐. 그 도끼가 이게 가깝네. 5개 필요한데 이거? 저거 얘한테 지금 주면 당장 쓸 무기가 없네. 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3개고. 야, 지금 도끼가 솔직히 필요해. 4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0개. 대여인들의 눈이야. 겨울 스타트입니다. 하, 담배가 되게 혈값이네. 개많이 드는기네. 아, 마린으로 4개 된다고? 그러면 이거 4개를 어쨌든 나는 구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 목재랑 연료로 해도 된다. 목재 하나가 연료값이겠죠? 오! 헐! 대박!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어? 나무 옆에 있는 건 이거 나중에 필요하겠죠. 아, 연료가 지금 비싸니까 비싸게 팔리는 건가 봐요. 겨울이라서 이게 지금 되게 해자네요. 그러면 야채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우리 이 도끼 다 써가는데 팜. 그리고 너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좀 줘야 할 것이야. 나머지 그 외의 재료들은 충분하고. 빼봐. 딴 거로 하나 메꾸자. 그런 거, 그런. 이거 하나. 안 되네. 아, 빠잉! 그렇지. 이거야. 기어가 지금 많이 필요해. 재료, 이거 네 3개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아마 이제 음식도 또 만들 수 있고. 완벽한 거래 같아요, 제가 보기엔. 도끼도 만들 수 있고. 자, 제가 용. 브루노 가자.
가자. 여기 가고 도끼 만들고 너는 요리를 해. 딱. 아 마린 마린 그래. 네 마린 여러분 마린. 좋아요. 네 개네. 코르노 코레님 안녕하세요. 코르노 코르노 좋네. 코르노. 자 그 감동을 끝까지 이어가게 얘는 좀 일단 저기 의자 앉아있어. 밥은 내일 먹으면 되고 미리 만들어둔 거고 톱은 못 만들고 오늘은 톱 되고 그 집만 잘 털면 되겠네요. 헝그리 상태고요. 그 어디 보자. 이거 그 다음 단계로 만들려면은 어떤 어? 나 지금 만들 수 있네? 근데 당장 만들어도 뭔가 만들만한 좋은 게 없겠지? 어 이제 문샤인 스틸 이제 제작 가능은 하겠지만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목재를 미리 이걸로 한 10개 아 10개 더 많다 5개 한 바꿔주고 내려가서 이거 하고 이분 롤 방송 하시는 분 아니었나요? 네 롤도 하고 이것저것 합니다. 롤을 하면 롤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 거의 한 반반의 비율로 해요. 롤도 반하고 이것도 반하고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 순 없잖아. 재미도 없고 뭐를 만들까. Too bad we have run out. 담배가 다 떨어졌대. 떨어졌어. 이놈들 조용히 커피는 다 마셨네. 담배 좀 찾아야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털을 넘겨야겠네요. 할 게 더 이상 없네. 짠. 내가 톱 하나 만들었고 오늘은 제대로 톱을 들고 가면 돼. 자고요. 가도합니다. 마지막 방문이야. Some tools, some weapon. 도끼도 들고 가서 좀 부술까? 아. 도끼도 들고 가서 거기 있는 구조물을 좀 부수면 또 많이 챙겨올 수 있잖아. 도끼 안 들고 와도 인벤이 꽉 찰 것 같다고? 아, 그러겠네. 거기 남은 것도 아직 많아. 마지막으로 갈 거면 어차피 여기 말고 이제 다른 데도 많이 생겨가지고 딴 데 가야 되거든. 도끼는 안 들고 가지 마시다. 톱만 하나 들고 가서 풀 빨겠습니다. 기기 쟤는 맨날 여기 있어. 맨날 보는데 지가 안 했다고 맨날 부인해. 나도 알아. 저 아래에서 이제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앤데 나도 안다고. 아니까 그만 말해도 돼. 더 리즈 스트레이트. 오! 담배다! 마침 담배도 필요했었을 텐데 설탕도 좀 가져가고. 오, 뭐가 있을까? 무기 재료. 짠. 오케이. 야, 뭐야 여기 커피. 그렇지. 커피, 담배, 담배. 책, 책. 책, 책. 설탕, 설탕. 이거 이거.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무기 재료 무기가 어디 있었는데? 자 이제 남는 템만 다 깔끔하게 확인해보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안 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럭팩 필요 없고 담배 한두 개는 차라리 그 창에 다른 템을 넣는 게 더 나을 듯. 어차피 아 그래요 그런가? 할 일은 있네요 그만해도 아 여기 와야겠다 야 저 친구가 막 채워놓는 거 아니야? 막 우렁강씨처럼? 여기 컷 어제 그 그전 3일 전 봤던 그 이쁜 이름을 아직 모르는 그 그녀를 위해 템을 자꾸 넣고 있다 하면서 자꾸 넣고 있나봐 Hey, you scare me. I found him like this. 아직 제대로 된 말은 걸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맨날 했던 말을 반복을 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주로 템을 가져가는 모양이다. 3일째 이곳에 오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남은 거 진짜 별거 없다. 미 담배 넣어놓으라고? 그럴까? 롤업 시가레트 그냥 시가레트 어느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이게 후진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보기엔 담배는 그냥 다 버릴까? 커피는 여러분 괜찮은 것 같더라고 기어품이랑 아래 창고 같은 것도 열어봐요. 다 열었어. 이 창고? 이건 문. 어! 여기 락픽 있으면 된다. 락픽님. 제가 몰라 뵀었네요. 뭐가 있을까? 제발 무기 따 과연 아 헤드셋 아싸 일단 이거랑 일단 쓸모없는 책이랑 총알 아 생각보다 별로인데 근데 담배 많다 담배 여러분 아까 그거랑 이거랑 해서 가져가면은 꽤 많이 챙길 수 있겠는데? 담배 우리 집에 흡연자 있거든 물 그냥 시가렛만 챙기라고? 그래 위에 두 개 더 있으니까 그거랑 해서 챙기자 이러면 세 개잖아. 됐다. 일단 욕심은 다음에요. 다 되겠네요. 집에 한번 갑시다. 후다다. 아 또 오라고 여기? 그렇게 가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야 될 정도로 그만큼 가치가 있는 집이야? 슬 다른 집 찾아봐야 되지 않나? 나 지금 7일 동안 두 집밖에 못 돌아봤어. 위에 윈 레이디 아무것도 안 걸렸다 아리카 It seems that 아리카 이제 starting to feel a bit 아프대 기다려봐 일단 자고 아리카 약간 아파? 그거 잠자면 회복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잠자면 회복되네 굳이 일단 먹을 거 음식 먹고 잠자자 잠자서 회복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생력은 생각보다 대단해요 잠자는 것만으로 밥을 먹고 잠을 잠재우면 여기 이제 상태가 힐링 뭐 이런 식으로 뜨면서 회복이 됩니다 자 마린도 밥 먹고요
한 번은 다칠 거라 생각했어. 자, 이제 뒤에 먹을 우리 여기 카티아는 캔을 하나 먹자. 일단 고기는 혹시 남겨가지고 하나 남겨가지고 어디 써먹어보는 걸로 하고 가자. 핫 둘 셋 올라가. 아 미안 더 자 더 자 어디 문 열렸어. 왜 이리 더 추워지냐. 여러분 이 겨울이 이제 더 추워지는 그 겨울인가봐. 8도 됐다. 계속 재워서 한 이틀 재우면요. 어 누구 왔는데? 네 갑니다. 일단 Hey people, I need to talk to you. 네 여자네. 여자는 남자로 맞아줘야지. 안녕하세요. Can I stay with you? 내가 너와 지낼 수 있어. 야 하렘인 얘는 뭐야? 질라타. Hi, you look friendly. 너 friendly해 보인다. My name is 질라타. I used to study at the music academy before I it got closed due to war. 전쟁으로 문이 닫기 전까지 나는 뮤직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다. What about we stick together? 우리 같이 하는 게 어떻겠니? We can watch over each other. Besides, 우리는 서로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인가? It always better to have some company to cheer you up. 얘는 힐러예요. 멘탈 힐러? 힐러. 아. 식량 때문에 좀 애매하다. 아. 근데 얘를 그냥 보내면은 애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사람을 죽일 거면 얘로 멘탈을 힐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런가? 식량이나 멘탈이나 느낌이야? 나는 근데 사람을 죽일 만한 애들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기타 구하는 것도 어떻게 구해? 그 기타 구하는 것도 그 되게 힘든데. 멘탈이 힐링되는 만큼 애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 아... 시원하게 노부부 집 한번 털고 얘로 멘탈 힐링 한번 해 제대로 한번 해주면은 아 고민이네. 그렇지. 얘 있으면 이제 우리의 식량난이 시작되겠죠. 노부부 한번 시원하게 털고 얘 이제 기타 그걸로 생긴 돈으로 기타 구해가지고 노래 띵가 띵가 쳐주면 NO Come on, let me stay. 하... No. Alright, I'm out of here. 그래, 가라. 난 더 이상 여자는 필요하지 않아. 마린에게. 마린은 충분합니다. 네, 덕후 꼬피님 2개 펜가이, 11개 펜가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7일. 밥 먹을 시간이네. 저게 나중에 왔으면은 내가 해주겠는데 지금은 좀 너무 이르지 않나. 계란 하나 잡수시고 예, 최대한 이제 저기를 얻는 방향으로 해야 돼. 야채 H2SO 3님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 좀 있나 내가? 그냥 물이 몇 개서 있죠? 7개. 이러면 음식을 일단 좀 할 수 있네. 하나만 더 받아두겠습니다. 얘로 하면은 좀 손해니까. 집안일은 남자가 해야지. 수원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네 디킨스님도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여자가 많았던 판은 처음인 것 같아. 지금까지 만나 다 여자야. 마린 빼고
맨들어. 눈 좀 더 캐야겠다. 딱 3명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4명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데 그때부터 3명은요 여러분 할만한 것 같아. 멘탈리더 구하기 힘들텐데 괜찮아요. 나 멘탈이 힐링될 만큼 게임을 빡시게 굴리지 않을 테니까. 막 사람 죽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도둑질 정도로 그냥 얄팍하게 살아서 살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은 또 이제 멘탈이 그렇게 많이 깎이는 것도 아니니까 적당히 서로 토닥여주고 잠재워주면은 애들이 또 적당히 힐링이 됩니다. 적당한 게임이죠 아주. 뭐를 하기에. 아, 오늘 일단 아리카는 잠을 재야겠네요. 아리카는 잠을 자고 마린이 오늘 간만에 한번 그 남자의 근성으로 집을 한번 지켜보고요. 카티아는 또 일하러 가고요. 괜찮네. 워크샵 업글. 워크샵 업글 하면 워크샵 업글이 지금 되나? 업글 하면 뭐가 좋아요? 뭐가 나오죠? 지금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는데 그래 해보고 해보면 알겠지. 해본다. 아 근데 자원들이 너무 많이 날아가는데 이거 한번 하면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한번 했다가 망할 필인데 뭐가 생기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거나 잘 굴려야지. 괜히 저거 했다가 개망할 수 있어. 다른 것들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하위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